안녕하세요. 천안의 숭인당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그래도 인연법에 대해서 다시 고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절대 인연이 되는 사람하고는 헤어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 진주에서 어떤 여자분이 그때 오신 분한테 전화 상담을 하시고 찾아오셨거든요. 학교 선생님이신데 그냥 우리끼리 사담이니까 얘기해도 되죠? 네네. 근데 정말 나쁜 놈을 만났어. 여자분은 이제 처녀로 49까지 나이를 살았고 남자분은 51인데 결혼을 한번 했고 지금 어떤 여자랑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이 남자가 이 학교 선생을 만나면서 나는 얘랑도 헤어질 수 없고 너랑도 헤어질 수 없다. 근데 제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여자분한테 이 남자랑 두 번 헤어졌다 지금 다시 최근에 만났냐 음력 12월에 다시 만났냐 그러니까 맞대요. 맞는데 근데 이 남자가 다시 만나면서 서로 굉장히 불타올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둘이 인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인연이 남아있으면 서로 헤어지는 게 굉장히 힘이 든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저 선생님한테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엊그저께 왔다 가셨거든요. 수요일날 왔다 가셨는데 진주에서부터 오신 거야. 그랬는데 오셔서 이제 얘기를 쭉 하시는데 이제 여자는 억울한 거야. 남자분하고 계속 만나게 되는 것도 억울하고 남자가 딴 여자랑 헤어질 수는 없다. 근데 너랑도 만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라고 말을 해서 너네들은 나는 좋고 나쁨을 가려주는 게 아니고 인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해줬는데 말을 해주고 나서도 여자분이 너무 딱한 거예요. 남자분이 너무 나쁜 놈인 거야. 나쁜 놈이잖아. 이 여자랑 헤어질 수도 없고 너랑도 헤어질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냥 보이는 걸 말을 해주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밑에 또 손님들이 계셔가지고 여자분이 계속 나를 계속 붙잡고 얘기를 해서 1시간 20분인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대부분 손님들하고 한 30분 이상 얘기를 안 해요. 더 이상 해줄 얘기가 없어.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밑에 손님들도 기다리고 하셔서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내려보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모질락스러웠던 거야. 이제 진주부터 오셨던 분을 이제 그 배웅 인사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밤늦게 이제 전화 문자를 드렸어요. 잘 가셨느냐. 그리고 이제 본인도 충분히 매력 있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살고 인연이라고 해서 못 끊는 건 아니니까 생각 깊이 하세요라고 제가 문자를 넣어드리면서 그래서 결국 이 여자분한테 내가 이 여자는 다시 답을 듣고 싶어서 진주부터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인간적으로 또 끊어라 할 걸 그랬나? 이 생각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저한테 명확한 답을 듣고 싶어서 온 거야. 그래서 차라리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거기서부터 왔을 때는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너 아니야 그 사람하고 끊어야 좋아 라고 했으면 끊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뭔가 갈급해니까 오신 거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거는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겠지만 여러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정말 선생님이라면 옳은 말씀을 해주실 분 같아서 전화를 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간간이 계시는데 선생님 정말 좀 제대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종류의 분들이 이런 남자분들을 좀 만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하고 비슷한 분이 남자가 예순 넷이고 여자가 예순 하나야. 여기도 여자는 남편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 남자는 남자가 자기는 혼자라고 한대요. 혼자라고 한대는데 내가 볼 땐 남자가 여자랑 부인은 있어. 근데 오래전부터 떨어져 살아. 볼 때는 제가 보이는 거로는 그래서 부인은 호적상으로 있는 것 같지만 오래전부터 그리고 남자가 여성 편력이 굉장히 심해. 64살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남자가 여자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연락을 안 한대요. 근데 남자가 뭐가 있냐면 여자가 여자친구들하고 만나갔으면 딱 나타나서 몇십만 원짜리 밥 사주고 가고 돈 백만 원짜리 뭐 스카프를 사주고 가고 막 이런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그것 때문에 남자가 자기 자존심을 세워주니까 그건 좋은 거야. 근데 이 남자를 만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자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게 좋으면 만나고 이 남자가 오로지 당신만 바라보기를 바라면 만나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거든요. 근데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 너무 이상한 남자 여자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점을 볼 때 사실은 그 유튜브 동영상 찍기 전에는 대부분 누가 이렇게 와서 보면 야 너 얘 만나면 하나도 영향 없어 보지마.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걸 찍고 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점을 봐줘야 되잖아. 너네들이 죽어도 떨어지고 싶어도 안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가 있냐면 너네 둘이는 이 남자가 이러고 저러고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너이 남자랑 헤어져. 헤어져야 돼. 라고 했는데도 안 헤어지는 애들 있잖아요. 안 헤어지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제가 인연법이라는 거를 쓰게 된 거거든요. 말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그걸 정말 인연법이라고 말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인연이기는 하지만 악연이죠. 말하자면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거를 그냥 인연으로만 다뤘다는 거지.